배우 정여원과 개그우먼 박나래가 함께 마신 뺑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. 정여원과 박나래는 21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김장을 한 뒤 수육과 김치를 먹으며 뺑쇼를 마셨다. 두 사람이 마신 뺑쇼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오르내리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. 뺑쇼, 빈쇼, 난 따뜻한 와인을 뜻한다. 와인에 시나몬, 과일 등을 첨가해 끓인 음료다. 유럽 전역에서 원기 회복과 감기 예방을 위해 즐겨 마시며 유럽의 벼룩 시장이나 축제에서 쉽게 볼 수 있다.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. 와인에 오렌지 껍질이나 레몬, 시나몬 스틱, 향신료를 넣은 티백을 넣고 20에서 30분간 약한 불에 끓이면 완성된다. 특히 불을 끄고 30분간 휴지하여 향과 맛이 우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. 또한 마시기 전에 데워주는 것이 좋다. 김은향 동화닷컴 기자 윤양단거